나만의 천사 아름다운 네 모습은 날 반하게 하니까 어두웠던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대여 힘들어도 아파도 웃게 돼 너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도 힘을 내 너 때문에 You're the only one in my life 변하지 않아 널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늦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말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 널 아는 사람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걸어가고 언제나 둘이라서 행복한 이 시간들 서로 다른 사람인데 우린 서로 많이 닮아 남매냐는 얘기도 가끔 듣곤 했었지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 똑같은 곳을 바라봐 누구보다 소중한 널 지켜줄게 믿어봐 내 인생 모든 의미 언제나 둘이 함께라면 행복만이 가득해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 널 아는 사람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지금 잡은 네 손을 놓지 않을게 아니 잘 안 다녀왔어 님들 빨리 나 좀 말려줘요 나 지금 검정색으로 염색할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 아 후회하겠지 분명히? 아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모두 변해도 항상 난 네 곁에 내 맘에 오직 너밖에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 어떤 말로도 널 표현하기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너라고 수정 그렇겠지? 나 아, 안 하는 게 낫겠지? 하면 너무 되게 나 아, 근데 검정머리 어떨까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이놈의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씨 번을 말을 해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요 제가 그동안 제가 되게 빨간 머리가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갈색인데 살짝 빨간 느낌 나는 그런 느낌 적갈색? 그런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널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 근데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이거 톤 다운 좀 더 시키고 싶은데 아 돌아버리겠어 아니 그 전 말고 적갈색 와, 님들 제가 꿀 소식 알려드릴까요? 버거킹에서 와퍼
마퍼 버거 세트인가? 버그인가? 아무튼 5,400원인 거 3,000원에 판대요.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왔니? 나는 너를 꿈꾼 것 같아. 나는 어느 별에서 구피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와퍼 정도면은 뭐 훌륭한 버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쁘게 자라왔니? 나는 널 기다린 것 같아. 푸조링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자튀김은 맥도날드가 좀 맛있지 않나? 롯데리아 거는 너무 짜. 그래서 별로야. 이젠 너와 내 아, 마음 터치는 너무 두꺼워서 또 싫어. 내가 똑같은 꿈을 꾸네. 아 근데 혹시 여기서 크헐헐 언니 방송 좀 자주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헐헐 언니가 심슨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트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몰라? 아니, 심즈 말고 심슨. 어, 이거 나 때야? 그림자야? 아, 그림자구나. 심슨을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잘 모르죠? 나 심슨, 아, 그래서 그냥 언니 선물 하나 사주려고 그냥 뭐 찾는데 심슨을 이미지 막 보는데 아 나 너무 징그러운 거야. 막 눈깔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내 스타일 아니야. 아 그래요? 언니가 심슨 얘기한 적 있어요? 참 다양한 방송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들을까 오랜만에? 내가 이런 질문할 때 딱 이런 얘기 해야지. 바나나님 방송 보기도 벅차서 잘 못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센스 없어.
야 거짓말 치지 마. 야 허헐 언니보다 내가 방송 헐 많이 하는구만. 어딘가에 너와 나의 소중한 추억들. 바나나님 방송만 지차 타고 다른 사람은 지차 안 했어.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 너무 속 보이는 그런 거짓말 안 넘어갑니다. 아프리카가 또 왜 이러지? 아 그러면은 내 방송만 본다는 게 거짓말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나도 즐겨찾기 겁나 많다? 나 엄청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야. 엄청 많음. 나 지참 목록에 역행방도 있다? 지금 역행방을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바다인 걸 손 내밀면 하얗게 부서지던 너의 미소. 너도 알아 내가 싫어. 아주마. 알겠어 내가 추천해줄게. BJ 바나나, BJ 빤나나, BJ 잔나나, BJ 이삼이, BJ 삼이. 포근하게 감싸줘 나에게. 그럼 나 씻고 와? 어 씻고 와서 캠방 해? 어? 새침한 변덕쟁이 잘 비치는 삐쟁이 나만 보면 뭐라고 말하는 잔소리쟁이 어제는 고집쟁이 오늘은 질투쟁이 내 맘을 흔들어 요술쟁이 그대 세상은 쟁이 술 좋아한 술쟁이 멋진 영화 배우만 보. 아 마스크가 다 말랐나. 그때 빠가지고 너는 따라쟁이 어제는 개그쟁이 오늘은 말썽쟁이 내게 하는 거 보면. 나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랑 같이 서울 가는데 이제 서울 가는 그 차 안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다가 하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야, 그 뉴스 보니까 그 뭐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 돈을 뭐 이렇게 뭐 주는데 뭐 어? 회사 공금을 뭐 해가지고 했더라. 그래가지고 뭐 그 뉴스를 봤는 게 그거 나도 참 궁금한데 그거 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왜 주는 거냐?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나도 막 그러게 나도 엄마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왜 내 청자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지 솔직히 이해 안 간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막 이제 막 야 너 그 청자들은 너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그러길래 그냥 인천 살고 26이고
뭐키 170이고 뭐이 정도? 아 근데 이름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너도 막사막 얼굴 같은 거막 까고 그러냐? 그러길래 아니 엄마 안 되지. 아이 깠다가 무슨 어? 욕 뒤지게 먹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런 짓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백설공주 사랑한 난쟁이 온종일 씩씩하다가도 집에 갈 때면 겁쟁이 무서운 건 뽀얗만 나보다 못 보면서 집에 바래다 줄땐 용기쟁이 사랑한다고 야 저번에 아빠가 마루에서 이제 막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되게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되게 많이 낯선 목소리야. 그래서 어? 엄마 지금 아빠 뭐 보시는 거지? 그래서 안방 갔더니 아빠 내 방송을 유튜브로 그 디아블로 한 거를 보고 계시는 거야. 싶다는 응석쟁이 날 사랑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수줍어 쉽게 말도 못하는 넌 부끄러운 쟁이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 막 아빠 뭐 보시는 거야? 아니 아빠가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내게 신경질쟁이 혹시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넌 귀염쟁이 술만 심은 투쟁이 술 깨면 편집쟁이 그래도 나에게는 완소쟁이 아 진짜 우리 오빠 진짜 옛날과 달라졌어 변했어 역시 사람은 변하나 봐 옛날에는 용돈 달라고 막 그러면 용돈 주고 그랬는데 아 요즘엔 돈도 안줘 가끔씩은 우리 사이엔 아주 큰 논쟁이 그러다 보면 너와 난 서로 무심쟁이 친구들과 만나서 놀땐 거짓말쟁이 아 용돈 줄 수도 있는 거지 동생한테 내가 뭐 오빠한테 막 오빠 막 불렀어 그랬더니 오빠가 응 그래 그래서 내가 아, 머리 케어받고 싶다 하니까 이따가 이모티콘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는 이모티콘 하니까 돈이 없다 오 하니까 막돈 이모티콘 보내고. 근데 내가 이게 아니잖아 하니까 오빠가 씹더라고. 거짓말하면 너는 점쟁이 또 열두 번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늘 너무 보고 싶다는 응석쟁이 날 사랑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수줍어 쉽게 말도 못하는 넌 부끄러운 쟁이 가끔 돌아진 끝에 해도 너그런쟁이 기분 안 좋은 날도 웃게 만드는 마술쟁이 나 엄마 대화한 거 있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전화 안 받네.
응가에서 오던 좋아한다고 늘 너무 보고 싶다는 응석쟁이 날 사랑한다고 너무 좋아 다른 거 찾아봐야지 엄마한테 한 것 중에서 나랑 엄마 대화하는 거 되게 막 친구같이 엄마 뭐해? 밥 먹을래? 나 먹었어 먹고 와 수줍어 쉽게 말도 못하는 넌 부끄러움쟁이 매일매일 싸우고 지겹도록 다퉈도 나는 너만 알고 넌 나만 아는 야 근데 카카오 그룹에서 채팅하는 거는 그게 안 되나? 뭐 핸드폰 말고 컴퓨터로는 안 되나? 치. 아 혹시 카카오 그룹에서 채팅은 잘 안 하는데 채팅 하시는 분들 막 저희가 채팅 많이 해가지고 맨날 막 진동 울리거나 소리 나시는 분들 그거 소리 꺼지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알람 켜짐 꺼짐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요. 그거 소리 아무것도 안 나요. 무음되니까 그거 하세요. 멍청하게 어? 그거 다 해놔가지고 괜히 짜증내지 마시고. 내리던 비가 그치고 유난히도 맑은 아침 예감이 좋아 너를 만나는 오늘 늘 맘에 안 들던 거울 속 내 얼굴 유난히도 예뻐 보여 느낌이 좋아 두근거리는 네, 게시글에다가 저도 대화하듯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극혐이네요. 안녕하세요. 극혐 BJ 바나나입니다. 야, 근데 웃긴 거는 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저예요. 진짜 레알 마냠. 내가 너네들을 구박하는 이유는 나에게 속박하라고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설레이면 만났던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한다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아저씨, 안 돼가 아니라 안 돼요. 대학원도 나온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세요? 저도 수학 잘해요. 8, 1, 8, 8, 2, 16, 8, 3, 24, 3, 8, 8, 4, 36, 8, 5, 40, 8, 6, 48, 8, 7, 56, 8, 8, 64, 8, 9, 72. 참나야, 그럼 니네 80 더하기 25 더하기 69 더하기 45 더하기 마이너스 빼기 28 암산 되냐? 191이야. 아. 58 더하기 45 더하기 35 더하기 96 곱하기 2는 468. 이 정도 수학 머리는 있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야, 내가 아마 수학을 벌었다고 해도 그거는 그 기본적인 거 아니야? 아, 진짜. 야, 분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데 그냥 자연수 그런 거 하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존심 상해. 잠깐만, 자연수에 소수가 들어가나? 가분수 알죠? 머리가 엄청 큰 사람들한테 야 너 왜 가분수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겠어? 분수인데 밑에 있는 숫자보다 위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거지. 그런 게 가분수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함수 때부터 수학을 버렸어.
나 근혜공 씨 생각 안 나요. 아, 뭐. 하. 아, 어떻게 생겼더라? 아, 근혜공 씨? 아, 뭐, EAB,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시기 때,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야, 생각 안 나, 진짜, 진심으로. 짜증난다. 야, 니네 수학 좀 했다고 지금 나한테 우쭈대냐? 하, 진짜. 그 너네 플랫빈이 뭔지 아냐? 피베리가 뭔지 아냐? 카페오리 뭔지나 아냐? 아, 진짜. 니네도 내가 커피 용어 얘기하면 모를 거 아니야. 아니 왜? 야, 왜 수학이 상식이야? 그런 거는 누가 기준 세웠는데? 어? 막 지수 로그 알아내는 게 상식인 거야? 그걸 누가 기준 삼았는데? 아니 근데 고등학교 그 과정도 그게 그 의무 교육에 들어가요? 그거 국가의 4대 원칙 그 있잖아. 뭐 납세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야, 내가 말한 지수 로그는 고1 때 배우는 거야. 지수 로그를 중학교 때 배웠다고? 아니야, 나 정확히 기억해. 고1 맨 처음 그 단위 지수 로그였어. 내가 정확히 기억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앞자리 애가 김지수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 배우면서 얘 이름이랑 똑같네? 그 생각을 했거든. 내가 분명히 고1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럼 내가 막 짓을 오고 이런 거 모르는 거 대해서는 어? 나한테 상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모른다고 하는 거는? 뭐 중학교 때 몰라 중학교 때 배운 거 모르는 거는 뭐 그건 내가 안 한 거니까 그래 그건 뭐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아닌 당신입니다. 말로는 다짐할 수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나 근데 나는 진짜 나도 억울한 게 나도 고1 때까지만 해도 또 어떻게든 수학을 좀 안고 가자 해가지고 진짜 엄마가 막 한 달에 40만원짜리 1대1 과외도 시켰었거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풀어보면은 내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숫자만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풀어봐 하면은 이 수학이라는 게 정답이 뭐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친구처럼 때로는 아니지만 눈 감는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날 하나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픈 마음도 함께 기쁜 마음도 함께 나눠가줬으면. 내가 진짜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나름 응? 막 못해도 70점 이상은 나오고 그랬거든요? 막 잘하면은 막 90점 더 나오고 그랬고 근데 진짜 수학만 맨날 막 30점 좀 잘 보면 뭐 50점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내가 그래가지고 왜 예찬이랑 빠진지 알아?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 이제 선생님이랑 담당 그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게 있었어 엄마랑 같이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 나나는요 참 이상하게 다른 과목은 그래도 좀만 더 하면은 더 이렇게 오를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선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수학만 왜 이렇게 바닥이냐고 아 아니면 차라리 예체능으로 빠진 게 어떻겠냐고 예체능은 수학 안 보니까 그냥 국어랑 언어랑 영어랑 사탐이랑 그거만 해가지고 차라리 어 실기 시험 실기 그거 해가지고 차라리 대학 가냐 낫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엄마가 갑자기 미술 하라고 해가지고 미술 한 거였어. 안녕하세요. 만취세요? 빨리 자러 가세요. 근데 얘들아 그게 있다? 진짜 형제한테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그런지 아니야? 내가 한번 오빠한테 그 중학교 때였나? 물리 쪽을 한번 오빠가 알려준 적 있거든? 그 서로 못할 짓이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리고요, 공부를 그냥 혼자 잘하는 거랑, 공부를 이제, 그니까 이런 거 있어. 선생님들 보면요, 정말 생각보다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좀 평범한 대학 나왔는데도 이 말로 설명을 잘한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진짜 우리가 흔히 막 말하는 탑 클래스를 나온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거는 잘해도 뭔가 설명하고 뭔가 전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그럼 후자였어. 저요? 저는요 조금만 알아도 겁나 아는 척해요. 여러분들이 나랑 1대1로 한 30분만 얘기하죠? 제 집에 있는 쓰레기 같은 물건들 다 팔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 나중에 뭐 결국은 안 사겠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뭐 주먹을 좀 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부디 그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샀으면 좋겠네. 어쨌거나 결론, 판 게 중요한 거잖아. 결론, 어쨌거나 나는 팔았어. 어떤 수법을 써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지. 귀염개 스피츠 닮은 바나나. 스피츠 그거 개 아닌가요? 흰색 개 그거 봐? 매일 티격태격해도 넌 내 맘 잘 알잖아. 제멋대로 굴지만 뭐든 받아줄 수 있어. 난 오직 너 하나만. 외로워 가슴이 미쳐나와 내 두 눈엔 너만 보여. 말도 안 돼 나도 몰래 너만 바라보게 됐어. 미워해봐도 애를 써봐도 숨겨봐도 안 되는 거. 개 같다고요? 잠깐만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뭔가 찝찝하네. 이런 맘들 자꾸 원해 내게 빠졌다고 말해. 꿈을 꿔봐도 나뿐인 건 말도 안 되지만 시프츠? 시프츠가 뭐야? 시피치 이게 무슨 개야? 시피치 아닌데? 스피치는 말하는 방법인데? 뭐야, 뭐였지 이름이? 아, 스피치였구나. 아. 스피치. 아, 귀엽게 생겼다. 그 인형 같아, 인형. 저 와꾸님 얼굴 본 적 없어요. 소문으로만 많이 들었죠. 네, 그 분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요즘 국장님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연주 보기 싫더라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저도 국장님을 막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팬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뭔가 그냥 내 영원한 내 마음속에 내 그냥 영원히 내 그냥 우상으로 남아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막 국장님 방송 보면서 상상 많이 했거든요. 아, 조한선 같이 생긴 분일 거야. 그래서 막 조한선 얼굴 막 대입하면서 막 목소리 상상했거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BJ들의 얘기를 담아 보자면은 일단은 말랐는데 보기 안 좋게 막 마른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말랐다. 그리고 뭐 노둘리 말로는 뭐 코가 크라고 하는데 진호는 또 아니다. 그 정도가 뭐 큰 거냐. 약간 일본 아이돌 느낌도 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니제도 얼굴 본 거 아니면서 뭐 이렇게 확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냥 너희도 그냥 뭐 카더라 이런 거 아니야? 어? 국장님 코가 큰지 작은지 중상인지 그걸 니네가 봤어? 아니 그러면은 그 분도 웃긴 거네. 헤어졌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야지. 자기가 만났던 남자 얼굴 그런 생김새 그런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막 해줘? 그것도 청자들한테? 그 여자분도 그 이상한 분이네. 나는 국장님 떠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본인이 직접 보지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막 남한테 들은 거를 막 진짜 사실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더 심하고.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그럼 뭐 카더라 그렇게 들었다 이런 것들이 모임만 모여가지고 그런 게 이제 막 루머가 되는 거고 안 좋은 소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런 거 개인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막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런 글들도 그냥 뭐 재밌게 보긴 하면서 반반이에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거든 그냥. 제가 또 언제 욕을 했습니까? 네? 누가 보면은 진짜 무슨 욕쟁이인 줄 알겠어요. 야, 자날 할 때는 욕할 만 했으니까 한 거지, 어? 그 난이도가 아, 레알 그냥 너무 어이없이 나오니까 어? 그건 욕할만 했지 어? 정의를 위해서라면 욕을 해야죠. 묽기 어린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거리 투명한 그대 얼굴이 에이 야 미친 정도는 욕은 아니지. 그러면은 뭐 그 노래 미친 것처럼 나는 미친 것처럼 어? 나는 미친년이야! 뭐 이런 노래, 뭐, 그러면 다 뭐, 그, 뭐, 심이 걸리게? 왠지 좋아 보여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살며시 부는 바람을 타고 난 다가가죠. 절망스러웠었지만 오늘은 꿈 얘기할래요. 눈이 차면 아 인정합니다. 제가 그때 스타 할 때 뭐 씨발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미친년 씨발년 막 했을 거예요. 어? 이해합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감정이 없는 제가 무슨 뭐 어? 이모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승질 나고 화나면 욕도 해야죠. 어? 참으면 병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평소에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어? 맞아 길 가다가 어? 뭐 누가 어? 애정 생각하고 있어 공원에서 그러면 그냥 에휴 하고 가면 되지. 그렇다고 뭐 가가지고 야 이 씨발년들아 여기 뭐 하는 짓이야 어? 내가 뭐 이러겠니? 그냥 가는 거지? 평소에는 안 그래. 님들은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애저 행각을 어디까지가 무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스킨십 그런 걸로. 아 식사 아 그치 식사할 때 얼마나 재수없어 응? 자기야 이거 먹어봐 아 어 재수없잖아 응?
그치. 길거리에서도 음식 뭐 먹어봐요. 냄새나고 매너가 없는 거 어째. 그럼 그럼. 너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 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에. 저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또 뭐지? 나 저건 진짜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요 베이비 그대는 몰라요 내 맘은 아직도 그대는 몰라요 멈추지 마요 나 근데 진짜 모르겠다. 시옷 이응은 진짜 모르겠다. 아, 나 알았다. 아, 나 알았다. 알았죠. 은가? 은가가 짱이지. 뭐야? 애교? 아, 영구? 디디리. 그만해.